대리 연기들이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넷째 손가락 긴 여성은 자기 승진도 빠르고 CEO도 빨리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승진이 빠르진 않았는데 그게 빠르진 않았는데 네. 여성의 경우도 남성 호르몬이 적절히 있으면 그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승진이 빠르고 CEO가 된다는 연구 그렇군요. 이 한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학을 서포트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힐러리 대통령보다 길다. 그다음에 테레사 수녀다. 이분도 그렇고 손가락 길이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넷째 손가락이 굉장히 길다. 즉 남성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길다. 특히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깁니다. 정치인들. 이거 손가락 성형 생겨나겠네. 아니 뭘 성형 뭘 들었어요. 뱃속에도 결정된다잖아요. 더 늘리겠네 또 막 이렇게. 이 남성들이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이 길면 길수록 이분들은 여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비싼 걸 사주거나 그래 그렇게 골랐어야 되는군요. 비싼 걸 사주거나 또는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한다는 분입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은 여성을 자기 여자친구 또는 뭐 배우자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하고 이렇다는 거. 와, 이거 재밌네요. 그걸 알았어요. 그 선생님 강의 때문에 큰일 났어요. 이제 그 네. 대한민국 사회관 볼 때 그 손가락 짧네. 이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 말고 다른 연구를 보면 가장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 바로 배우입니다. 어머. 배우들이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있어야죠. 예. 네. 그분들은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하고 고위험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풋볼 쓰는 선수입니다. 미국에서. 거기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제일 떨어지는 직종 세일즈맨이다 뭐 이런 직종이고 가장 센 사람은 이제 배우입니다. 그래서 배우들 손가락을 보면 한결같이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손가락. 굉장히 가운데 손가락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홍준기 씨 손가락 어떨까요? 이분들의 특성은 특히 손가락인 사람은 자신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 자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예, 자신감. 그리고 상대 이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연구 결과. 아주 많은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손가락 아까 두 분 선생님 말씀해 준 것처럼 많은 걸 시그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확히 알면 만약에 넷째 손가락 긴 사람 이런 분들은 자기 주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잔소리하는 걸 못 참습니다. 그런 분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잘했다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손가락을 알면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손가락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네. 손가락은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이고 또 소통도 잘하고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 재밌는 강의였습니다. KBS